맛있다. 어딜 튀려고 이 새끼야. 넌 출국 금지야 임마. 또 너냐? 야, 징글징글하고. 박기영 수배 중인 건 알지? 살인방 물건까지 만들고 아주 지랄이 풍년이던데. 재밌었냐? 지랄하지 말고 가자. 너 박기영이랑 공범이더라. 박기영 집에서 증거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어. 최 변호사, 지금 빨리 와야겠어. 최대한 빨리. 변호사 아니라 변호사 조상이 와도 넌 감방에서 못 나와. 근데 난 요새 사법부 판결이 영 마음에 안 들더라. 니들 죄값 제대로 못 치르면 내가 직접 단죄할 거야. 아이씨, 깜짝이야. 왜냐? 내 동생도 네 놈들이 죽인 것 같거든. 그러니까 나 오진상의 단죄는 상상 이상으로 가혹할 거야. 변호사 올 때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. 변호사 얘기 들을 것도 없어.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니까. 뭐냐? 뭐 하는 거야? 가만 있어, 이 새끼. 에이? 아유! 이거 도청 장치냐? 내가 우동사리는 아니네? 지금부터 우린 운명처럼 한 몸이 돼서 움직일 거야. 야. 내가 이걸 낄 거 아니야? 영장이야. 도청기 할래? 아님 지금 바로 구속될래? 너 박기영이 납치한 사람이 누군진 아냐? 검사장 딸. 나가도 너무 나갔지? 이제 네 아버지 백도 안 통해. 명심해. 박기영 못 잡으면 연쇄살인 네 혼자 다 덤탱이 있어. 그럼 죽기 전까진 감방 밖으로 못 나오는 거 알지?